私は佐々木と申します。私は獣医師で獣医の外科を担当しておりました。今日もおいでになるソウル大学の李先生とちょうど大学院の時代に、同じような修行を近くの場所でしておりました。でまず定年の後に大学の定年になって終わった後で、動物看護師さんの関係の仕事をしています。네맞습니다이야감사합니다 네저도나름대로일본어공부를좀해서왔습니다네우리홍소라교수님도직접소개부탁드릴게요네안녕하세요저는서울종합예술실용학부애완동물계열의홍소라교수라고합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 네홍소라교수님제자들이네이렇게나박수열심히쳐주셨고요자또또사카모토사토시님도네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坂本聡です。私は東京のこちらと同じ動物の専門学校、中央動物専門学校から参りました。先ほどの中で一番最後に出てきましたけども、理事長、李先生等が、去年の11月にお見えた縁があって今日招いていただいてここに来ております。동영상맨마지막에나오는사진은이사장님과이제이선생님이일본에오셨을때그연이있어서이렇게찾아보게되었습니다네通訳してる菅さんが今年私の学校を卒業してソウルに戻った卒業生です。지금통역을하고있는것같으면올해졸업을하고이제서울에서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고맙습니다또카메라다치히코님도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카메라라고합니다일본で日本のトレーニングトレーナーとして個人的には、アジリティ競技に特に力を入れております。지금일본에서강아지훈련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어질리티대회에대해서힘을좀넣고있는상황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 네마지막으로이찬조교수님모셔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특임교수를맡고있는이찬준이라고합니다또한화성에저희이사기념연소소장직을맡고있고요그리고동물농 SLS 동물농장에서흑경계절전문가로활동하고있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네워낙유명하신분이죠 TV 에많이나오셨기때문에네아는분들이많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자오늘정말굉장한이력을가지신분들을한자리에모았습니다어렵게저희가모셨거든요그래서이런귀한토크쇼자리를한번마련을해봤는데요자무엇보다오늘어질리티클럽대회에서카메라카지이코님이특별히심사를맡아주셨었습니다이분들덕분에한층더대회의격이높아졌는데요심사소감을나누어볼수가없겠습니다자오늘대회심사하시면서어떠셨는지소감여쭤봐도될까요今回韓国にアジリティの審査で来たのは2回目なんですけれども去年の11月に来た時と比べますとやはり急速に進歩が早い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지금한국의심사로이제두번째인데작년과는다르게급속적으로실력이많이늘었다하시그렇습니다그래요실력이많이향상됐다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특별히심사위원이니까저희가한번여쭤보싶습니다이수상을하는데어떤꿀팁같은게있나요とても이런요소가あるんですけれども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강아지와 동물이 서로 교감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그 어질리티 대회를 했을 때 그 대회 자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조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요. 무엇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반려견과 동주가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동물 전문학교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사사키 노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동물학교 전문가로서 전면교의 팬카운드 모시고 로켓 페스티벌 행사 모두 함께 즐기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본이와 68년 월화를 인퇴했습니다. 68년 이런 지지역 학교가 일본에는 68년에 16학교가 있었습니다. 68곳 중에서 전체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10곳 정도는 견학을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 견학을 했을 때는 그 시설들과 같이 시설이 엄청 좋았다고 했습니다. ここであの学ぶというところは非常に恵まれた環境で勉強ができると考えていただいても十分大丈夫です。この場所は、それを勉強できる場所だと考えています。 네, 그렇군요. 격한 칭찬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과 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세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 반려동물 문화도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한 성장을 했거든요. 경험해보신 결과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와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動物と人の関係っていうのは、少なく日本であれば、今、ヨーロッパ、アメリカであれば全く変わらない。 그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느 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今日も来てた会場の人たちがいかにみんな犬を飼ってて楽しそうにしてるか全く変わらない。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이 강아지랑 같이 있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역사나 배경에서는 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그 문화에서는 차가 없다고 하세요. 그렇군요.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는 사실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소통이나 어떤 교감이 우선이란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사카모토 사토시님께도 여쭤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한국 문화만의 특징을 공감하셨는지 まず私の答える前に皆さんに問いかけたい。 皆さん、질문에 대한 평을 하기 전에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皆さん、楽しかったですか?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何でもですけど、この今日の大会を迎えるのに大変な、ご苦労、学校を挙げて先生、それからお手伝いした皆さん、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 イペフェスティバルの日々を迎えるにあたってまずは大会を実行された全員の皆さんにお礼と感謝を申し上げたい。イペフェスティバルを実行してくれた皆さん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 そして、それに答えてもらった皆さんが楽しかったよね。 그렇게 대답해주신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私の感想はまず先ほど佐々木さんも教えましたけど、この学校の素晴らしさ、この学校の素晴らしさ、これも支える職員の皆さんの素晴らしさ、これを支える職員の皆さんの素晴らしさ、これを支える職員の皆さんの素晴らしさ、 学生さん、それから今日参加した皆さんの素晴らしさ、一番感じました。ただ動物が好きだけではなくて、みんなで参加をし、私も今日を、なんだかわかりますか？ 그냥 단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리티 바자 買ったのではなくて買ってもらいましたけど、こういう協力が大事だと思います。 바자에서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ただ好きだ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みんなで一つのことをしよう、非常に素晴らしいフェスティバルだったと感じております。 단지 좋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자 하는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페스티벌은 진정 우주밖에 잘 즐기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모든 분이 함께 공감했던 걸 멋진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좀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정말 그냥 다 똑같을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일본의 시장 규모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5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또 고양이를 특히나 많이 보는다고 하는데 위천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일본의 애완동물 문화는 어떤가요? 특징이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본의 반려견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나요? 네, 크게 다르지는 않고, 단지 어떠한 그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본에서는 반려견들이 좀 보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잘 시켜져 있다라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라는 게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또 일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본에서는 교육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근데 반려견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좀 정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일본만의 그 어떤 서비스라든지 애견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까 여기와 계신 관객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이 아시는 내용도 좋고 아니면 또 여러분께 여쭤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려견 문화에 있으면서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게냐면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교육을 하지만 저도 상당히 어떤 반려견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 키우는 어떤 아이들을 함부로 가서 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오해도 받아요. 저 사람 동물농장에 나오고 훈련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고 그냥 쓱 지나가네? 이런 부분,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 저도 아는 척을 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은데 제가 잘못 이뻐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반려견들을 보면 무조건 가서 막 이쁘면 가서 막 사진 찍어도 돼요, 막 만져도 돼요, 막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만지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웅 해버리면 우리 아이는 벌써 나쁜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려견들을 우리가 좀 이뻐한다 그러면 함부로 만지는 것이, 함부로 만지고 이뻐해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지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다면 반드시 보호자,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준비된 상태에서 만질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예뻐해주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한 자리에 저희가 모았잖아요.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찬준 교수님, 또 홍소라 교수님도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홍소라 교수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첫 애완동물 학과를 개설, 첫 출범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과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좋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상기 노부원님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완동물 계열이 20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학과 계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こういう実用学校が発展をするというために何が大事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실용학교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거를 물어보실 건데, やっぱり非常に真面目に答えればいい教育をすることといい学生さんを集めることだと思います。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좋은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そうすると、その学生さんたちがまた次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そ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んたちが、その学校へ行って、伝えてくれる。また学生さんが集まって。これを受けて、その学生さ
私はまた皆さんに問いかけます。動物、ワンちゃん大好きですか？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물,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皆さんはこういう学校で学ばれて今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ているここから動物業界を支えている人たちになると思います。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학교에서 동물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미래의 동물 업계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あるいは今日一般で出ている方は第一線に仕事をされている方々だと思います。一般人の中で私も含めてみんな動物ワンちゃんが大好きです。여기있는모든분들저물론저희도포함하는사람들이강아지를좋아한다고생각합니다。 私が思うのはここにいる今日この学校のフェスティバルに来た人たちはもう当たり前なんですが、ここの今日のフェスティバルに今いる人参加した人みんな当たり前なんですが、今フェスティバル参加し모든분들이당연하다고생각을하지만ここにいない人、 動物に関わっていない人、我々以上にそういう人たちも同じ気持ちがなるように伝わる世の中になるのが一番大事かと思っています。それ以上の動物は강아지、강아지나 동물들을좋아하게만드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そのためにもこういう 세신의 素晴らしい 祭典を通じてどんどん皆さんと一緒に広めていきましょう。それが大事だと思います。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SSC 학교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조금까지 감사합니다.